이스라엘 랍비들의 교훈집에 의하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이 여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육덕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고 가르치고 실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되고 그의 신앙은 더욱 빛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덕이 뭐냐 하면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자세가 그 인격을 드러내준다. 그런 말이에요. 덕 중에 최고의 덕이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배우는 것이 덕스러운 것이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덕은 환자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 이건 참으로 덕스러운 일이지요. 세 번째 덕은 손님을 접대하는 일입니다. 그 자체로서 덕스러운 것이요. 넷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묻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거기서 오는 덕이란 굉장한 것이죠. 다섯 번째 덕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도 배울 뿐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덕스러운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덕은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고, 아, 저 사람의 장점은 이렇다고 말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크고 아름다운 덕이다. 그런 말이죠. 아내의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말해주는 거. 자식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덕이다. 그런 말이죠. 신앙인들이 비방받는 이유는 신앙 때문이 아니고 이런 덕의 부재가 원인이 되는 것이죠. 덕의 기준이 많겠습니다만은 이 기준은 생각할수록 대단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이런 의미의 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덕 중에서도 세분화해서 교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1절인데,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늙은 사람들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사람들도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저절로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는 게더 많아지는 거예요. 일반 지식도 그러하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젊은 세대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가르쳐드리고 꾸짖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컴퓨터를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세 드신 분이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데 이거 영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해도 이해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또 모르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럴 때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 이것도 몰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퉁명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말하다 안 되면 자식들이 금방 불손해지고 말이 거칠어진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노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기억이 안 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아,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모르면 다시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요렇게 해주라는 거죠. 부드럽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권면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자식들이 대개는 권면하는 자세가 없어요. 그래서 몇번 말하다 안 되면, 아이, 못 해먹겠네.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포기해도 안 되고, 그죠? 포기해도 안 되고, 화를 내고 꾸짖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르치고 부드럽게 말해주라. 권면해서 이해시켜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대개가 다 그래요. 세 가지 노인들의 약점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남의 말을 잘안 듣는 거예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은요, 남의 말 정말 되게 안 들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지, 천만에, 연세 높으신 분들은 더안 들어요. 무슨 얘기인가 기껏 잘 설명해 놓고 나면 또 자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한 얘기는 기억에도 없고 반응도 안 보여. 어째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안 듣는 거, 남의 말안 듣는 게큰 약점이에요. 나이 들수록.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려고 하지를 않죠. 나는 다 배웠거든. 그 코스 다 지나갔거든.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빨리 늙습니다. 볼 것도 없어, 이건. 왜? 마음이 다쳤거든. 여러분, 내가 정말 지금 나이를 먹고 늙어가느냐, 늙어가고 있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 보면 되지, 뭐. 그러나 거울을 보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변화일 뿐이지요. 정말로 중요한, 정신적으로 늙어가는 것을 알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배움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이 나이에 배우겠는가? 배워서 어디다 쓰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늙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늙어간다는 표시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젊은이들에게 계속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나이가 들면 빨리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듣고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집과 전이해를 내려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뭔가를 내가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거요. 세 번째로는 자기를 예외시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져요, 나이 들수록. 그래서 노인이 되면 통계에 의하면 법을 잘안 지킵니다. 횡단보도도 막 지나가는 거요. 신호등과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늙었거든. 늙으면 면책되나? 아닌데.
자기를 예외시하고 다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특별히 결혼식 같은 데서 뒤에서 제일 떠드는 사람이 누구냐? 애들이 아니에요. 연세 높으신 분들이요. 예배 시간에도 큰 소리 막 지르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예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막 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의 일원이고 그러므로 질서를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복습 한번 할까요? 여섯 개의 덕 중에 최고의 덕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하고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할 때 열심히 배우고 이게 자신의 건강에도 좋고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고 치매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좋은 거야 아주. 그러므로 늙은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젊은이들은 가르치되 꾸짖지 말고 퉁명스럽게 짜증내지 말고 알아듣게 권면하라.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또한 다른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제처럼 대하고 특별히 젊은 자매에 대해서는 자기 형제, 자기 자매처럼 대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여동생이나 누나처럼 여자 성도들을 대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어떤 남자가 있는데 말이죠. 자기의 누님과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을 어떻게 대하겠느냐는 거예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대하겠지만 그 마음속에 깨끗함을 가지고 대할 거라 그랬죠. 그러므로 성도들 상호간에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디모데로 볼 때는 모두가 양떼지만 그러나 그 가르치고 대하는 방법은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나 교인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이제 3절부터는 주제가 바뀌면서 과부에 대한 말씀을 16절까지 쭉 하시는데요.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과부 문제가 교회의 중요한 이슈였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혼란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러나 이것이 잘 정착되어서 교회 부흥에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죠. 과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부가 되면 외롭고 쓸쓸할 뿐만 아니라 당장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은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여자들에게 직장도 있고 보험도 있고 연금도 있고 다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발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시스템이에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남자가 죽고 나면 여자는 그날부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대상 1호가 과부였던 거예요. 물론 부자들도 있었겠지만은 옛날에는 유산 자체를 자식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미망인들은 참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 과부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말이죠. 다 어디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은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말입니다.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돈도 없지만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의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족들이 다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의 문제는 자식이 돌보는 거라고 하는 당연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회복지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교회부터 생긴 겁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어린이들과 빈민들이 도시로 내몰리게 되면서 영국 교회에서부터 이 사회복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가 제일 발달한 나라가 이론적으로 영국입니다. 영국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물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지. 그러나 그 당시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다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을 교회가 다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공평성과 덕을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인정하고 책임져야 되는 과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부들을 이름하여 참과부라고 했습니다. 3절에 나오죠? 그죠?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과부가 되면 그렇다고 뭐 다른 과부는 다 가짜 과부냐? 그건 아니고 교회에서 책임져야 할 과부를 참과부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존중을 해주고 과부의 명단에 올리고 생계비를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과부가 되는 조건이 뭐냐?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은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아니요. 제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책임은 자녀들의 의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받으실 만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모 모시는 게 자녀가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를 모시는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일단은 참과부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냐 8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외면하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핑계 대고 영광 가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모 외면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구제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고국에 있는 어머니가 병이 났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 여자 선교사님이요.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에게로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일 걸림돌이 뭐였냐면은 같이 일하는 거기 계신 주변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왜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부모님보다 더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랬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지금 상당히 안정이 돼서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죽을 병에 들었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귀국했어요. 다행히 그 어머니는 딸의 간호를 받다가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여자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 뭐래도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족에게 맡기고 가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이 5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에 힘쓰는 여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겠는가?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분명한 사람이어야만 되겠다. 왜? 그래야만 사심 없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이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나이가 60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한 남자하고만 살았어야 돼요. 한 남자와 헤어진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해서 과부가 됐는데 그렇다면 자격 미달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길로 한 번 더 갔거든요. 그러므로 앞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이상 간 사람은 제외시켜라. 딱 한 남자하고 살았던 사람하고만. 사람만 대상이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이 10절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선한 행실이 증명돼야 된다. 아, 그분은요 정말 남 섬기고 다른 사람 발 씻기고 굳은 일을 하고 섬기는 분이지요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남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었다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명단에 올려서 존중해주고 돌보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과부들에게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대줬어요. 그런데 절대로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사치를 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생계만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생계비를 지급했던 거예요. 최소한의 삶을 보장했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도움받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도움만 받고 살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3세기의 교회 제도집인 사도교령집에 보면은 참과부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 그룹인데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계시를 기다리는 그룹이에요. 계시를 기다리는 과부의 그룹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합니다. 정말로 조금 보탠다면 밥 먹고 기도만 하는 거죠.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 어떤 계획에 대하여, 이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추진하기를 원하시는가? 교회의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듣게 되면 주의 종들에게 얘기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교회와 주의 종들은 언제나 영적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 공격에 대하여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기도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모여서 처야 기도하고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던 그러한 그룹을 가리켜서 계시를 기다리는 과부의 그룹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중보적 기도를 하는 그룹이에요. 중보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요청하는 게 많아요. 기도 요청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기도할 일은 많은데 다 기도에 힘쓸 수는 없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고요. 상황은 이러하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기도를 받아서 정말로 전심하여 그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증거들과 역사들이 나타났다. 세 번째 과부들은 환자들을 돌보는 과부 그룹인데 이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장례가 나게 되면은 그 집에 머물면서 처음부터 아예 그 집에 가서 머물면서 온갖 어렵고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전적으로 봉사하고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역이 교회를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참 과부 제도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수녀 제도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녀 제도는 과부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조건이 아닌 젊은 과부들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11절 봉독합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정욕에 붙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서약해놓고 결혼을 해버리면 참 이 서약이 뭐가 되고 덕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에 힘쓰지를 않고 게으른 과부들도 있겠죠. 13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다 떨고 상처 주고 일만 만드는 여자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마라. 그럼 젊은 과부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젊은 과부에 대한 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게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재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산다면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일이요. 혼자 산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렇지도 않고 향락을 갈망하면서 혼자 사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재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고린도서에 보면 믿는 자와 재혼할지니라 그랬어요. 미국의 유명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40년 넘게 목회를 하고 교회 안의 과부들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경건한 과부는 교회의 영적 발전소다. 기도 모임의 중추이며 신방에 열심을 다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그러나 경건치 못한 과부는 교회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시선을 끌려고 하며 좋지도 않은 소문을 내고 전화통에 달라붙어 험담을 즐긴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절대로 험담이 아니다. 다만 기도의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경건한 과부는 교회를 영적으로 살려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도 많이 만들더라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를 않고 정욕에 붙들려서 여기저기 향락에 붙들려서 돌아다니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거죠.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재미있게 잘 사는 인생이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게 향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거다. 할 일도 없고 하나님도 소망이 아니고 어떻게 시간 보내나 하고 여기 끼우 저기 끼우다는 사람은 향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인생을 알 만큼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고 내가 정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며 섬기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없이 향락이나 쫓고 산다면 그 사람은 몸은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마음과 영혼은 죽은 것과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말이죠. 제가 안수받기 전이니까 목사 안수받을 때예요. 2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안수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말이죠. 어느 분이 저한테 처음 자는 남자분이 같은 교회도 아닌데 저에게 꼭 식사를 대접하면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실 텐데 저의 작은 경험이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안수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꼭제 마음속에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자 성도들에게 가정을 잘 돌아보는 아내가 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봉사한다고 해서 남편도 섬기지 않고 자녀들도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제 주변을 보면 말입니다. 믿는 아내를 두어서 행복한 남자들이 많습니다.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불행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못하고. 아니, 당신 그래도 집안을 좀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랬다는 거죠. 내가 놉니까,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믿는 사람으로 그런 말할 수 있어! 하고 대든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원칙 있는 분이니까, 앞으로도 잘 교인들을 지도하실 줄로 알지만은, 하도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을 잘 돌아보는 아내가 되고, 그리고 바쁜 시간 쪼개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여인들이 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되면 웬만한 남자들은 다 교회 가자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내 밥으로도 먹었다고요. 지금도 짐을 지고 있잖아, 내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기억이 나요. 가정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절대로 노인들을 퉁명스럽게 꾸짖지 말고 부드럽게 권면해야 됩니다. 노인들은 마음을 닫지 말고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배워야 된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이가 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늙어서도 향락에 붙들려 있다면 그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 모든 성도들을 편애하지 말고 소중히 돼야 된다.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